안녕하십니까. 특별 생방송 총선 격전지를 가다 코영권입니다. 19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정책을 직접 듣고 비교하는 시간.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을선거구 새누리당 배은희 후보와 민주통합당 신장룡 후보, 무소속 정미용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신장룡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장룡 후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의 신장룡 후보입니다. 네, 지금 사무실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도 소화하시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권선 지역은 작년 제가 12월 13일 날 AB 후보 등록 이후에 권선사랑 해피 경청 투어를 100회에 걸쳐서 주민들과 접촉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선시장 같은 데를 제가 10회 이상을 방문하면서 시민들과의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경청 투어를 통해서 시민들을 접촉을 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공약으로 제가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과의 호흡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아마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수원 을선거구는 이제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구도가 우리 신장룡 후보에게 좀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모두들 그 수원의 3자 구도에 대한 신장룡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에서 현역 의원이었던 정미경 의원이 무소속 출마가 야권 단일로 보인 신장룡 후보에게 유리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그 추이를 보면 몇 가지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미경 후보가 왜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권선 구민을 설득해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낙하산 공천에 대한 아마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인일보 조사에서 보았듯이, 1인 저와 2인 정미경 후보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고, 3인 배은희 후보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상당히 많이 접전을 보이고 있고 부동층이 많이 늘어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좀 관망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새누리당도 공천 과정에서 좀 그랬었지만 당내 이 민주통합당에서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예비 후보들과 우리 신 후보 간의 갈등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당 내부 결속은 문제가 없습니까? 네, 당 내부 문제는 전부 수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습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기 후보 후보를 지지하는 시도위원과 신장룡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엄격하게 갈려 있었는데 이기우 후보를 지지하는 김상혜 의원 그리고 조명자 의원 그리고 김진우 의원이 이미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깨끗한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후보자를 지지하겠다고 해서 지금 타 시도위원들보다 훨씬 열심히 캠프에서 합류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우 후보의 최대 지지 기반이었던 유신고등학교 동문회 또한 야권 단일 후보인 신장룡 후보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총선 경선 결과 이후의 후유증은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신 후보 예비 후보 시절부터 매일 해피 권선 만들기 민생 투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생 투어를 통해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네. 이 어떤 말씀을 들었고 이게 실제로 공약에 반영된 사례도 있습니까? 공약에 대체적으로 다 공약에 반영됐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해피 민생 투어를 통해서 뭐 한 30~40여 가지의 공약 문제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이 요구 사항의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권선구는 타 지역과 다르게 특수한 상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결합돼 있는 복합 도시입니다. 그리고 영통이나 장안이나 팔달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다른 지역이고 선택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될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재건축 문제, 재개발 문제, 교통 문제, 주차 문제, 교육 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민생 투어 부분으로서는 시민 공약은 세리등 주거 환경 개선 공약입니다. 낙후된 세리등에 꼭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데다가 재개발 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분담금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합해서 15%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50% 수준까지 지원해주지 않으면 실은 주거환경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비용은 실질적인 주체 세력들이 전부 다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비 도비에 대한 실질적으로 50% 수준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돼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현실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도 빠질 수 없는 지역구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그렇죠.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 공군비행장 해결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1, 2년 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권선구민이 피해를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권선구민은 첫 번째는 재산권에 관계되는 피해를 보고 있고 둘째는 행복추구권에 관계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성장 동력인 학생들이 교육권에 대한 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넷째는 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군비행장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군비행장 해결을 위해서 입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군비행장 주변 소음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소음 비행장이 이전되면 가장 낙후된 권선구, 가장 살기 힘든 권선구가 가장 희망의 도시로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약 280만 평에 달하는 공군비행장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광교, 삼성전자, 그다음에 공군비행장을 잇는 ITBT, NT를 클러스를 형성하는 남부 실리콘밸리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공군비행장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공군비행장은 반드시 이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유세 일정 있으시죠? 네, 유세 일정 있습니다. 네, 일기 고르지 않은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수원 을선거구 민주통합당 신장용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